님은 강문경 씨입니다. 어서 와요. 빨간 색깔이 잘 어울리는데요. 아주 역시 젊으면 좋은 것 같아. 네, 새로 장만했습니다. 새로 장만했어요. 네. 옷도 이렇게 손수 장만하는 것 같아 보니까 강문경 씨. 네, 시간 날 때 이제 시장 가서 원단 보고요. 원단까지 보면서. 네, 원단 봐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분한테 맡기죠. 옷을 맡겨요. 네. 아, 그런 것도 즐거움이 있나 봐요. 일단 그 소재 알아가는 게 재밌더라고요. 성격이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감각적이고 그런 게 있나 봐요. 예, 좀 네. 가정적이고 여성적이라고 합니다. 아니 근데 가정적이고 여성적인 분이 요즘 세상 난리가 났어요. 인기가 좋아서. 아니 뭐 가는 데마다 사람들 알아볼 테니까 그것도 참 불편하죠. 다행히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어서요. 네, 네. 뭐 그렇게 많이 알아보시진 않는데요. 아직은 뭐 불편하기보다는 아직은 정말 나 이렇게 된 건 맞아? 네, 좀 얼떨떨한 것도 있고. 근데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. 데뷔 때하고 지금하고 예, 달라진 것도 있고요. 예. 하여튼 강문경 씨 요즘 인기는 대단합니다.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2003년에 그 판소리 할 때 전국 고수 대회에서 학생부 대상을 받았고 뭐 신인상 다 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어요. 네,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. 또 국악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린 마음에 예.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어느 분야나 다 그렇지만 국악은 정말 그 소리가 트이기 위해서 정말 뭐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랄까요? 네, 여름에 이제 방학 때요. 방학 때. 방학 때 산에 이제 물 내려오는 계곡지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상 공부하고 그 물소리를 네. 뚫고 소리가 들려야 될 정도로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예 그렇게 했겠죠. 노력을 했겠죠. 근데 어떻게 그렇게 트로트 쪽으로 오게 됐어요? 뭐 가정 형편도 그렇고요. 가정 형편이 네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.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정통 가요가 너무 좋아서요.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요계로 이렇게 입문하게 된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저 지금 가정 얘기도 하고 그러는 강문경 씨를 평소에 보면 전 그런 생각해요. 철이 좀 일찍 든 것 같다. 네, 어렸을 때는 많이 혼났는데 너무 네. 애늙은이 같다고. 근데 혼나다니요. 네, 혼나다니요. 지금은 네 그게 조금 노래하는데 좀 많은 네.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책임감도 참 있어 보이고, 네, 네 아주 참 보기에 든든합니다. 듬직해요. 서지경 씨를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. 그렇죠, 저희 대표님 당돌한 여자. 네, 어떻게 만났어요? 작곡가 선생님 댁에 그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요. 아, 그때 우연치 않게 만나 뵀어요. 그 작곡가 선생님이 누구예요? 고향역 작곡하신 그 유명한 네 임종수 선생님. 아주 뭐 고향역 말고도 많은 노래 네, 정말 뭐 네, 많이 그렇죠. 했죠. 옥경이, 네, 뭐 대동강 편지. 그러면서 인연이 됐군요. 서지경 씨가 트로트를 가르쳐 준 거예요. 그렇죠. 색깔과 옷을 입혀 주신 거죠. 어떻게 뭐를 가르쳐 주던가요? 발음 하나부터 아직은 짝다리가 안 된다부터 옷을 입었을 때 좀 매무새를 앞으로 당겨서 입어야지 왜 그렇게 입고 나가면 공든 탑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. 아주 그 정도면은 뭐 정말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혹독하게 네. 배웠네요. 네.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참 막연했을 때는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스펀지같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. 감사합니다. 그럴 만도 하죠. 아, 강문경 씨한테 얘기하니까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. 이 노력형 가수이기도 하고 타고난 가수이기도 한 강문경 씨의 인생사 트로트 내 인생의 노래를 꼽으라면 어떤 걸 들까요? 사실 다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좀 요즘 좀 많이 부르게 되는 노래인데 공이라는 곡이거든요. 공. 네. 나훈아 씨 노래? 네. 오. 가사가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네. 뭐 이미 늦어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뭐. 야. 아니 노래도 노래지만 곡도 좋지만 가사도 네. 깊고요 내용이. 네. 또 그 노래의 그 분위기를 제대로 내기란 만만치 않은 노래 같더라고요. 네. 힘들더라고요. 강문경 씨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. 어쨌든 강문경 씨가 좋아하는 노래, 내 인생의 노래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.